베네스 위틀리 리더십 어워드 수상자, 이그제큐티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양미경. 안녕하십니까. 이그제큐티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양미경입니다.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큰 상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저보다 더 많은 훌륭하신 리더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, 사실은 처음에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었습니다. 항상 함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저희 사랑하는 스폰서님, 어떤 미사옥으로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를 도와서 최고의 팀이 되어주시는 저희 팀 파트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저는 건강하지 못했었어요. 건강하지 못했던 저에게 유산하는 정말 건강한 삶을 선물해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. 그리고 유산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기회 역시 저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두었습니다. 지난 8년간 꾸준히 유산아를 알리고 비전을 전하면서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어요. 정말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해온 팀워크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유산아에서 리더의 역할은요, 함께 일하는 파트너님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비즈니스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리더십을 바르게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리더십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소통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적인 섬김의 자세와 또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 나의 성장은 물론 팀원들의 성장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리더십이 형성이 됩니다. 저는 이번 신정 연휴 때 산보를 하다가 큰 계곡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.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맑고 깨끗한 샘물에 큰 웅덩이는 얼지도 않은 채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. 저는 그 모습이 유산아의 리더십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. 추운 겨울이지만 땅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누군가에게 계속 흘러보내서 비전이 되고 꿈을 이루어줄 수 있겠구나. 그런 말이 있죠.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말. 사업 초기에 저는 많이 부족한 리더였습니다.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에게 이 상을 주시는 의미는 앞으로 더 멋진 팀워크로 유산아의 영향력인 리더로서 성장하라고 주시는 당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유산아 가족들에게 바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유산아 가족 여러분, 2022년 더 빛나는 리더로 함께 성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